안 할 수도 있어. 근데 난 인스타그램에서 잘려가지고 아. 못한 적 많긴 하거든. 아. 근데 대부분 펄엘 노래였어. 아. 펄엘 노래하면 바로 잡혔어. 감옥 갈 뻔했어. 여러 번 걸려가지고. 요. 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노래 자주 재생해가지고 감옥 갈 뻔했어. 이거 잘하면은 이야 세워졌던 것 같은데. 지니어스 형 좀 보이게 해줄까? 왜 우리 둘이가 딱 애매하게 보이는 그 각이다. 나는 제대로 안 나오던데.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글씨가 안 보이네. 쉽지 않구나. 네. 화면이 흔들리니까 글씨를 읽으려고 하니까 눈이 아파. 정적으로 좀 당겨드릴까요? 아 의자를? 의자를 어떻게 당겨 오른쪽으로? 아 아하. You are genius. 밝아졌다 하고 오케이. 아니 지금 뭘 하려고 킨 건 아니고 가짜 목걸이. 뭐 하려고 튼 건 아니고요. 집 가려면은 2시간 남아서 그냥 일단 켜봤어요. 근데 글씨 읽으니까 멀미나네요. 이분도 레전드. 솔트라고 요즘 사람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고 근데 그렇게 저작권 걸릴 정도로 그 정도 그래도 월별 어 그니까 딱 말인데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여자 보컬 중에 영국 여자 보컬 중에서 클레어 소울이라고 있는데 아 클레어 소울이랑 그 영국 프로듀서 중에 이제 아까 그 젊은 브라질 아티스트보다도 많은데 많이? 뭘 좀 더?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다 솔트라고. 얘네 컨셉이 약간 비밀 결사대였어. 레지스탕스 스타일.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안 밝히는데 다 이미 아는 사람. 어나니머스에 더 가까운 건가? 미안해요. 글씨를 못 읽겠어요. 눈 아파요. 좀 더 건강한 상태일 때 해야겠다.
미안 미안해.